것은 메커니즘. 메커니즘. 어떤 목표로 뜻이, 선생님 일부러 천천히 읽는 거야. 이게 나올지 모르니까.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그 방향으로 그쪽으로 쏠리려는 의지. 지향. 지향. 판단이나 결론 따위 이끌어내다. 도출하다. 4번. 역사적 환경이나 구체적인 현실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듯 믿고 따르는 또는 그런 것. 이것이 교조적이야. 요거는 조금 이제 어떤 문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써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인문에서 철학 지문에서 교조주의. 교조주의가 있으면 뭐랄까 이제 이를테면 너무 원리 원칙에 얽매이는 그런 의미가 있어. 교조주의.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더라. 그 다음에 5번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다. 구현하다. 6번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게 개연성이야. 철학지문, 논리지문에서 나오고 소설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설은 허구의 문학이야. 그렇지만 거기에 진실이 있다고 믿는 이유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로 그 가짜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그게 바로 개연성이라는 다리가 있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의 빗대어 표현하는 거, 의인법. 자, 그 다음에 8번에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 없다니까 무익하다. 없을 무. 반대로 있다 하면 유익하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까지는 의논이고 논쟁은 서로 싸우는 거지. 쟁자가. 전쟁할 때 쟁자니까. 서로 비슷한 거를 유사하다라 그러지 필요는 반드시 그런 뜻이고. 11번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는 공유, share하는 거지 하나만 갖는 거, 독점하는 거고. 인간의 인식은 주관적 상대적이라고 보아서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하고, 의심한다는 게 바로 회의야. 회의 자체가 의심을 품다라고 하는 거지. 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당연히 회의론이겠지. 외부적인 것 또는 그런 것은 외적. 가정하여 말하는 것은 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문학에서 가령이 나오면, 학 지문에서 가령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로 바로 이해해도 돼. 예시라고 봐도 돼. 그렇지? 사례니까. 그 다음에 아무 소득도 없이 그 회의는 컨퍼런스지. 회의는 우리가 그냥 아무 소득도 없이 말만 주고받는 거. 탁상공론. 그 사건을 설명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인과적. 이것 중에 적절한 걸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자신이 아니보다 나라를 걱정하는, 나라 걱정하는 거, 지사. 지사가 이제 뭐 뜻 있는 선비라는 뜻이야. 뜻 있는 선비.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는 애국지사, 또는 뭐, 우국지사,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18번, 최근 의학 관련 회사나 연구소에서 천연 물질을 활용한 뭐, 신약 개발이 적절하겠지? 19번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에 불과해야지 진실은 알 수 없다. 유추라는 말은 비슷한 것, 비슷하게 추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닌 거지. 추론이니까. 그리스누크는 어떻게 그는 다시 도박판에 발을 들이고 말았다. 그는 잠깐만 신약 유추 탁상으로 교화 인과적 지사 눈을 뒤집다. 눈을 뒤집어?
눈을 뒤집어 다시 돌판 발라뜨리고 말았다. 아, 뒤집어가 아니라 눈을 뒤집고로 하면 괜찮겠다. 눈을 뒤집고라는 말이 완전 이제 푹푹 빠졌다, 몰입하다 그런 뜻이니까. 자, 그 다음 볼까? 여기 들어갈,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이야. 요거는 쌤이 이제 그 낯선 건데, 유비. 유비. 성품을 유비. 유비라는 말은 끝까지 가면 유비추론이어서 유비라는 말보다는 유추라는 말을 좀 더 쓰지. 그리고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그 사람의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본성을 알 수 있다가 적절한 것 같아. 여기서는 편견일 뿐 그 사람을 가진 여기까지 같이 본다면 본성이겠지. 여기까지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사람의 본심, 성품, 자질. 근데 명성은 좀 아닌 것 같지? 여기만 이 첫 번째 문장만 들어간다면. 오케이. 23번 정치인은 지역민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거네. 유리하도록 지방의 실정을 왜곡하였다. 왜곡하였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지. 조작하고 지어내고 날조하고 꾸민 건데 정비는 적절하지 않지. 정비가 뭐야? 자동차 정비 고치고 뭐 그런 거잖아. 뭐 제도를 정비했다 이런 거지. 진견했다. 바로 맞닥뜨렸다는 거야. 바로 맞닥뜨렸다는 거야. 접했다. 당면했다. 이거 넣어보면 돼. 부딪혔다. 마주치다. 근데 접촉은 정말로 이제 이것이 미안. 그 죽음에 직면하는 거는 죽음을 손으로 터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접촉은 직접 뭔가 만지거나 터치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알겠지? 그랬고 그 다음에 맥락은 우리가 맥락 뭐 상황 맥락 잘 보라 그러지? 문맥 이제 옳고 그름은 시시비비 찾거나 녹음하는 것을 체록하다라 그래. 다음에 더 강해지는 걸 비우는 거를 요거 비유하는 거를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를 주관하다. 특정 대상을 자신 혹은 자신 속한 집단 사회와는 다른 존재의 분리 존재로 부각시키는 것을 타자화.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서 좀 이제 객관화 시키는 거야. 타자화, 객관화. 자신의 모습을 이제 자신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은 나의 잘못이라든가 나의 진심을 조금 더 냉정하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지. 자, 30개네. 다 잘 봤겠지? 잘 봤겠지?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6회 끝까지 가야 되겠지? 자, 대담 참여자 말하기 방식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네. 만약에 보면 이거 읽을 때 보면 진행자의 어떤 멘트나 전문가의 어떤 그런 답에 단서들이 있다. 봐봐. 흥미롭던데요.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판옥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전문가가 질문을 하네. 얘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 하는 거지. 그래서 전문가는 나오잖아. 진행자는 나온단 말이야. 그럼 보통 이제 전문가보다는 진행자가 조금 더 이제 많이 언급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것도 충분하게 이제 나올 만한 거리가 단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면은 만약에 이런 것들 보면은 진행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듣고 있구나 이런 설명들은 타당하겠지. 그랬고 평저구조라는 말은 원래 얘가 말한 거에 있어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바로 이제 추가 질문한 거란 말이지. 그랬고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라는 말이니까 내용을 자신 이해한 대로 정리하면서 말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추가 설명을 더 요구하는 거지. 계속 이어서
내용에 대한 그 화자는 그래서 내용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파악할 때 이것이 문제로 나온다면 그 단서가 뭘까? 이게 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선택지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염두에 두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특히 이제 독서에 비해서 화작은 이런 게 조금 더 심하잖아.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볼까? 아, 이거는 지는 의견에 동조하며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수정한다는 말 고친다는 거 아니야? 전문가가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다. 이거는 거의 없지. 지는 자가 전문가급은 아니니까. 보통 이런 식의 어떤 대담은 이루어지진 않겠지.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거에서는 전문가가 쪽팔리게, 창피하게 말이야. 어? 이걸 할 수 있겠어? 또 이게 없잖아. 그지? 동조하는 것도 없. 아, 동조. 동조는 여기 봐봐. 맞습니다. 이거는 동조가 맞지. 이것 때문에 낚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건 아니지. 다음에 그 답은 적절하는 거 1번 되는 거고, 2번은 이제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했고 맞는지 확인하고 있고 용어 개념을 물었고 또 추가 정보를 요구했고 단서들 확인했지. 그 다음에 넘어가자. 2번 다음 답사보고서 일부이다. 계획한 내용 중 답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게 뭐냐? 보고서의 목적과 의의는 어떤 내용을 담을까? 기억력은 디글리를 미용. 그래서 이런 걸 딱 한다는 거야. 우선 보면 선정 과정을 밝혀 답사의 취지를 드러내자. 가치 언급, 보고서의 의의를 밝히자. 목적과 함께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자. 언급, 사전조사한 내용을 제시하자. 최근 기사를 활용하자. 동기를 제시하자. 이거는 이제 그 거의 첫 문단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 자, 답사보고서 제목, 작성일, 작성자, 보고서의 목적과 의인. 쭉 보니까 얼마 전 땡땡신문에 실렸다. 요거는 이제 그 왔다갔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미음이야. 이 기사를 접한 많은 친구들이니까 확인할 수 있지? 궁금해했다라는 것 쭉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사하고 사진과 함께 정보를 친구들이 알려주기로 했다.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될 것이고 그래서 디귿 보니까 목적과 함께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베개 모양 베개용암은 용암 일컫는다. 사전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전조사하니까 리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 언급은 했고 그 다음에 더 읽어보면은 드문 것이라고 한다. 형성과정 지자체 가치에 대한 설명을 답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 지원도 우리 보장에 알게 되길 바란다. 이것이 가치하고 의의라고 한다면 니은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니은 디글리얼 미음은 있는데 기억은 확인하기가 어렵네. 특히 이거 있잖아. 답사의 취지는 답사의 어떤 계기나 동기로 볼 수 있어. 그런데 답사를 참여하는 사람 질의 답사반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가 어렵구만. 그래서 1번 기억이 적절하지 않다. 반영되지 않는다. 이거 그랬지? 역시 이것도 뭐야? 단서 눈에 단서 찾기야. 그 다음 3번 논문의 변동. 변동에서 보면은 여기 좋은 위치,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것을 동화라 그래.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낚일 수가 있는데 보라고. 이거 봐봐. 듣고 발음이 맞잖아. 얘는 우리가 된소리 되기잖아. 설명 읽어보자고.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디귿의 영향을 받아 기억과 같은 위치에 소진하는 쌍기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 이 그냥 내가 1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설명만 딱 보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된소리 대기에서 우리가 봐봐. 이론 개념 공부해보자. 된소리 대기는 교체이고 1번에 받침, 비읍, 디귿, 기역 뒤에 기역이라든가 디귿, 뭐 비읍, 또 시옷, 짓 이런 것들이 된소리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받침, 비읍, 디귿, 기역 중에 하나니까 요거 뭐야 이게 듣고는 된소리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간 김에 용언의 어간에 받침이 니은하고 미음이 왔을 때도 된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한자어에서 앞말의 받침이 뭐여야 돼? 받침이 리을일 때. 요거는 이제 봐봐, 요거는 이제 신발을 신고, 이거는 발전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용언의 관형사형에서도 리을이나 을 이런 것들이 올 때 된소리가 나지.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을 다음에 오는 거지. 맞지? 필기해 주시고 알아도 필기하자. 그 지금부터는 다 주어 들어야 할 시기거든. 꼭 좀 필기해. 자, 그래서 저 위로 이제 올라가면 다 못 들었으면 못 들었으면 얘기해.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디귿 영향 받아가지고 디귿 때문에 기억이 쌍기억이다. 근데 같은 위치라 그랬잖아. 위치하면 우리가 위치? 방법? 하면 뭐야? 그 자음체계표 약식으로 한번 써볼까? 여기다가? 여기다 써볼까? 바, 다, 가, 조, 아, 마, 늘, 이, 조아. 여기면 기억 안에 쌍기억 있고 키억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위치인 건 맞아. 기억이랑 쌍기 같은 위치인 건 맞아. 바뀌었다 그랬잖아. 이게 정말로 낚기가 참 쉽단 말이지. 혹시 그런 고민 안 해봤어? 같은 위치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동화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동화는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이 같아진다는 거는 서로 다른 위치나 방법이 같아지는 거야. 근데 얘는 같은 위치에 있는 건 서로 다른 기억과 쌍기억이 서로 다른 위치나 다른 방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동화가 아니야 얘는. 알았지? 동화가 아니야. 그 다음에 니은 보면 니은은 우리가 얘는 자음의 축약이잖아. 히읗이 기억 영향을 받아서 히읗과 거센 소리라는 히읗과 거센 소리라는 점에 같은 키읔으로 바뀐다. 기억은 거센 소리, 히읗은 거센 소리가 아니야 일단. 그리고 얘는 동화라고 할 때 히읗과 기억이 좋은 방법이 같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히읗은 거센 소리가 아니라 그랬지. 예사 소리인가? 그렇지도 않아. 기억, 쌍기억, 키읔 이런 것들이 예사하고 이런 것들이 된소리고 이런 것들이 거센인 거지. 히읗은 아무것도 없어. 얘는 그러니까 히읗이랑 키읔은 걸릴만한 게 없는 거야. 알겠지? 또 얘는 이제 위치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잖아. 그런데 히읗이 기억을 닮아가지고 되게 바뀐 것도 아니고 둘이 합쳐진 건데 이거를 동화라고 보기 어렵지.
디귿 훌레는 동화입니다. 니은이 티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티읕과 같은 위치에 소리나 때문이다. 리을이 티읕과 같은 위치야? 아, 티읕이 같은 위치, 같은 위치네. 근데 니은은, 니은이 티스 영향 받아서 리을로 바뀐다. 아까 말했지만 동화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아져야만이 위치가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 얘는 니은도 여기고, 디귿도 여기고, 리을도 여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동화가 일단 아닌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훌에 먼저 얘가 탈락해서 훌로 바뀌잖아. 그 다음에 내가 되고 이게 유마 돼가지고 훌레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요게 훌내에서 훌레가 되는 거는 유음하기 때문에, 화이기 때문에 방법에 같아지는 동화가 맞아. 얘는 동화가 맞아. 근데 니은이 티스 영향 받았다라는 거는 틀렸지. 티스는 이미 탈락했어. 장문 단순화 때문에. 자, 동화가 아닙니다. 이 부분만 동화입니다. 4. 리을은 뽑느라는 동화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니은 때문에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비음화잖아. 비음화잖아. 그래서 비읍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과 콧소리라는, 즉 얘가 비음이다. 그러면 이게 체계표를 항상 그래서 살펴볼 줄 알아야 돼. 비읍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니을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뽑느가 발음이 어려워서 비읍을 이응으로 바꿔버렸어. 즉 방법이 파열에서 방법이 비음으로 바뀐 건데, 니은과 니은의 비음, 니은이 비음의 방법과 이게 같아진 거지.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다. 비음과 같아졌다. 이런 설명은 같은 설명이야. 틀린 설명이 아닌 거야. 서로 모순된 설명이 아닌 거야. 그럼 얘는 방법이 다른 거에서 같은 걸로 같아졌으니까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이 같아진 동화라고 판단할 수 있건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미음은 비읍이 디귿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일한 소리인 디귿으로 바뀐다. 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봐봐. 읽어도 말이 안 되는 거요. 더라인데, 비읍이 디귿의 영향을 받아 디귿과 동일한 소리인 디귿으로 바뀐다. 야, 그럼 이게 아이고 미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바람이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거 맞지? 비읍이 디귿으로 바뀐다는 거야. 바뀌었어? 우리 알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응. 탈락하는 거잖아. 그지? 널. 그래서 비읍이 탈락해서 단순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어를 어감 맞힌 리을 때문에 떠라가 되는 거잖아. 그치? 탈락과 얘는 된소리 되기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5번째 이렇게 바뀌겠어. 다 말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말이 되는 거는 요거 4번 정답. 자, 괜찮니? 필기 열심히 하고 있어? 이제 기본적인 거 한 번 더 훑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4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하자잉. 4번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의 기억과 니은이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현대에는 관역교사의 의의만 있지만 중세우거는 많이 있었다. 어떻게 쓰이냐? 체온이겠지 당연히. 뒤에 이거 양성음성 이런 것들은 이제 모음 조화야. 조화에 따라 양성이니까 이게 이제 아래아가 양성이잖아. 의가 그래서 그 이는 중성이야. 그러니까 아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가 괴롭혔잖아. 얘는 양성과 중성을 결합했을 때는 양성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 의 같은 경우는 의하고 이잖아. 그지? 의가 땅이어가지고 음성이야. 음성과 중성으로 가면 얘는 음성으로 본다. 알겠지? 쌤, 그러면 중성만 있으면요. 만약에 이것만 있으면 음성으로 본다. 이거 의외로 디테일해. 잘 모를 수 있어. 알아둬잉? 그러니까 중성이 단독으로 있으면 음성으로 치고, 양성과 같이 있으면 양성으로 가고, 음성이랑 같이 있으면 음성으로 간다. 알겠지요? 그리고 사람이 높이의 대상이고 사람도 동물도 아니다. 사물이란 얘기지. 그래서 다 똑같이 시옷인데 형태가 같잖아. 근데 쓰임 의미 특징이 다르잖아. 이 시옷일 때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서 예문도 있어. 남, 애야. 남, 사람이잖아. 그리고 양성이잖아. 그러니까 애가 오는 거지. 거북, 거북이야. 거북. 동물이지. 동물이고 거, 부배, 우가 음성이니까 의가 온 거야. 대왕이야. 사람인데 높임이야. 그래서 애 안 쓰고 시옷 쓰는 거야. 나무야. 사물이야. 그러니까 시옷 쓰는 거야. 그래서 합쳐져가지고 나무, 대왕의 되는 거지. 자, 이랬을 때 어떤 게 들어가냐 보면 일단 아달이니까 사람이고, 그리고 아니까 양성이잖아.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이거 되는 거지. 술위가, 이거 뭔 뜻인지 고민할 필요 없어. 술에야, 술에. 사물이네. 그러면 시옷. 시옷. 정답은 1번. 됐냐? 수고했어. 잠깐 쉬었다가 3시 12분에 다시 만날게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지우지 말자. 필요할 수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갈게. 자, 보자. 비문학이야. 1문단 쌤이 이제 내 나름대로 한번 읽어볼게. 여러분들 한번 봐봐. 여러분 한번 풀었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나, 뭐를 좀 더 봐야 되나 실전형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쌤 같은 경우는 기억 같은 게 있으면 요게 이제 가운데가 아니라 양쪽 사이드에 기억이라고 써놔. 그래야지 나중에 본문 가서 기억 어딨냐. 참, 막,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깝더라고. 기억을 써놓나? 주사 터널링 현미경에서는 끝이 첨예한 금속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주고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 우리 기본적으로 현미경의 원리 알잖아. 가까이 나아가잖아.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이거 뭔지 이해할 필요는 없지? 자, 이 문장 이해할 필요 없어. 그렇대.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대.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 점을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 측정하려고 하는 재료가 시료잖아. 예,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거니까 STM 이용하여 관찰할 수가 없대. 이런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가까이 당하거나 뭐 그런 변하면은 전류의 크기가 민감하게 달라진대. 측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전류가 흐를 수 없다면 시료 표면 상태는 원래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 시료가 뭔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없게 된 시료가 되면은 측정할 수가 없지. 근데 좋은 효과가 있는 현미경인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될 수 있었다 까지 읽었어. 첫 문장 그냥 무작정 읽은 거야. 그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뭐냐면
여기 아 결국에 측정하는 거잖아. 그리고 측정할 때 전류가 흘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현미경이 있고 시료가 있으면은 가까이 다가가면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가 흐르지 못하면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STM도 진공 기술이 뒷받침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측정하냐 그리고 진공 기술은 뭐냐를 딱 염두에 두고 이 문단 가보자고. STM은 대체로 진공통 안에 설치되어 사용되는데 이유가 뭐냐 알려줄게.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한다.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즉 STM으로 얘를 관찰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체 분자들이 붙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여기 관찰할 수 없다. 응결 한번 해봐. 따라서 용이 쉬운 관찰을 위해 STM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와 기체 분자 간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차단하지 않으면 전류가 안 통해서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쌤이 지금 한 말 있잖아. 이게 이제 이해의 멘트인 거예요. 이해의 말인 거예요. 아, 왜 차단해야 되지? 아, 접촉을 차단해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고 관찰도 할 수 있지, 측정할 수 있지. 이게 접촉이 안 되면 전류가 안 통하니까 측정할 수 없겠네? 좋아. 그러니까 진공 요구된대. 아니 그러면 진공이랑 기체 분자랑 무슨 관계야?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잖아. 아니 진공이랑 기체 분자가 싸돌아다니는 거랑 차이가 있나? 있나 보지 뭐. 보자고. 진공은 뭐냐? 개념이네. 개념 정리하고 있네. 기체 압력이 대기압. 대기압을 또 1기압이라고 하잖아. 알 필요는 없어. 낮은 상태를 통칭하며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즉 낮은 기압일수록 진공도가 높다. 이런 어떤 그 개념의 관계 있잖아. 뭐 할수록 뭐가 높다. 이런 거는 잘 체크해야지.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 네. 그럼 이 아직 그 다음 진공이랑 기체 분자랑 어떤 관계인데까지 설명해야 되겠지? 자, 진공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가정하는 거지. 기체 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의 분자 수에 비례한대. 그러니까 비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압력이 기체 분자가 많으면 기체 압력이 그만큼 큰 것이고, 근데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 높다 그랬는데, 그지?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통에서 뽑아내거나 진공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면, 그러면 기체 단위 부피당 떨어지는 기체 분자 수가 이거 하면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들겠지? 그럼 분자 수가 줄어들면 내부 압력을 낮출 수가 있대. 내부 압력을 낮출 수가 있고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측정이 더 잘 되겠네. 아, 그래서 진공으로 왜 설치되냐면 측정을 잘 하려고 하구나. 기체 분자가 돌아다니지 않게끔 하려면은 압력으로 눌러버려. 이제 압력이 이제 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 막 떠돌아다니는 거잖아. 압력 확 눌러버리니까 낮을수록 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여기가 기체 분자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통 안에 기체 분자가 없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뽑아내고 못 움직이게 딱 고정시켜 버리는 거구나 라고 이해했어. 그 다음 문단이 3문단.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어느 정도 진공도 요구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대. 먼저 이것부터 보자는 거지.
징후동 내부에 또 다른 기체 분자들이 있다 그랬지?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단부대증 형성 시간이래.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이게 충돌한다는 얘기는 이제 부딪힌다는 얘기지.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그러니까 더 많이 붙는다는 것이고, 또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더 많이 부딪힌다는 거지. 높을수록 시간이 짧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분 형성 시간이 짧으면 이 관찰하려는 시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탐침이 내려와가지고 전류를 뚜르르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시간이 짧으면, 이 시간이 짧으면 안 좋은 거네. 안 좋은 거네. 그만큼 더 빨리 시료의 막을 형성하는 거니까 더 빨리 방해 막이 형성된다는 거니까. 아, 그렇구만. 그러면 짧다가 안 좋은 건데, 많이 달라붙고 또 기체 분자 충돌이 많으면 어우 더 안 좋겠네. 또 반대로 되겠지. 확률이 작을수록, 충돌이 낮을수록 길겠지. 길면 좋겠다야. 그만큼의 시간 동안에 잽싸게 딱 측정하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방해막이 형성되기 전까지 측정해버리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관계.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또한이야? 뭔가 또 더 비슷하게 나야 되는 거지?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무겁거나 압력이 낮을수록 형성 시간은 길대. 아, 이건 좋은 거구나. 질량이 크면 또 압력이 낮으면 더 빨리 안 형성되는 거야. 늦게 되게 형성돼가지고 관찰이 더 용이하겠네. 예를 들어 질소의 경우 20도 760토르 형성 시간은 이만큼이지만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낮아지면 2500초로 증가한대. 이거 뭐 계산하는 거 아니지? 자, 이런 이유로 STM에서는 시료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해야지. 그래야 시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니까. 방해막 형성되기 전에 어떻게? 통상 10^-9승 토르 이하의 초고 진공, 엄청난 진공 요구가 된대. 요게 바로 첫 번째 문장에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냐,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답이 나왔네. 이 사이에 이런 관계, 이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더 빨리 형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더 느리게 형성되는 경우는 어떻게, 관계. 3문단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 도와주는 장비네. 그래서 니은 써주고 이렇게. 스퍼터 이온 펌프는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이 기체 분자는 없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을 잘 봐봐. 뭐 잘 읽었겠지. 진공통이 있고 여기에 펌프가 있어. 여기 있는 기체 분자 펌프를 연결해가지고 여기 있던 기체 분자가 펌프로 빨아들여서 여기로 유입되도록인 거야. 이때 유입은. 그런데 이거 잘못 읽으면 여기로 집어넣는 거다라고 그냥 슥 지나가면 그럴 수 있어. 아, 진짜 이거는 디테일한 문장인데 잘 유심히 보라고. 시간이 촉박할수록 이런 거 놓쳐가지고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 기체 분자를 빼는 거지. 위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응? 알았지? 펌프 내부로 유입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스퍼터 펌프로 여기 있는 거를 빼내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 스퍼터 이온 펌프는 영구자석, 금속재질의 속이 뻥 뚫린 원통 모양 양극,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에 구성되었다. 구성요소
자석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고 온통 모양이 양극의 축방형을 걸려있고 양극, 음극 간에는 다음 페이지 2에서 7 킬로볼트의 고전압이 걸려있다.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전자가 나오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궤적을 복잡하게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하지. 여기 음극에서 양극으로 쫙 이동하는 거야. 팍 가는 거지.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 기체 분자가 많이 있겠지. 충돌해. 기체 분자를 양 이온과 전자로 분리시켜. 자기장은 이동하는 거리를 없을 때보다 증가시킨대. 아, 그러니까 촉매 역할을 하는구나.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훨씬 더 팡 빨리 튕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충돌 빈도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충돌을 많이 해야 이걸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킬 수 있으니까. 이해했지?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어떻게 전기력에 의해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땡겨지겠지? 음극에 박혀. 즉 기체 분자의 구성요소였던 양이온과 전자 중에서 양이온은 음극에 박혀서 없애버렸고 이동 불가능이고, 이거는 1차 펌프 내용이고, 또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어.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여러 기체 분자 쉽게 반응하여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하네. 기체 분자를 흡수해서 붙여버려. 안 돌아댕기게. 그래서 기체 분자 수를 줄인데 2차 펌프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더 초고 진공 상태를 만들 수가 있대. 결국에는 STM의 측정을 정확히 하려면 시료 사이에 기체 분자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압력을 좀 낮추고, 그래서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 펌프를 통해서 어쨌든 기체 분자를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5번 문제 보자고. 일치 불일치. 여기 이거 풀 때 말이야. 풀 때 대기압 1번부터 보겠지 당연히. 그지?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낮은 상태가 진공이다. 좀 어렵지? 좀 찾아봐야 돼. 이거는 낮다 높다. 낮은 거 아니면 높은 거겠지 뭐. 그지? 당연히 진공도가 높다가 당연히 진공이지. 문맥상 그래. 이거는 본문 내용 살펴볼 필요도 없고 완전히 국어 실력으로 진공도가 높아야 진공이 잘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냐? 그래. 뭐 근데도 찾아봐야지. 본문에 나와 있긴 있지. 그런데 2번 한번 보자고. 이온 펌프 방금 위에서 공부했잖아. 얼마 안 됐잖아 읽은 지가. 얘가 초고증후만 역할을 한대. 아니 여기 바로 끝에서 끝머리에서 바로 나왔잖아. 그래서 이걸 나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너무 확실한 정답. 만약에 이게 2번이 얘들아, 2번이 5번에 가 있다고 쳐봐. 물론 뭐 3번 나 같은 경우는 그래. 2번을 이제 지우고 잠깐만. 내가 이거 또 제주를 또 배웠지. 2번을 지우고 그냥 쭉 가면 단분자층 형성시간이 짧을수록 관찰이 용이하다. 일정 온도 부피의 진공통 안에 떠든 기체의 분자 수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형성시간은 충돌한 기체의 분자들이 달라붙을 확률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좀 더 찾아봐야 돼 이거는 것들은.
바로 지금 설명할 수도 있지만 좀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거든.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본문이랑 찾아보잖아. 그런데 여기 얘는 잠깐만. 야, 왜 안 써져? 여기 얘는 그냥 찾아볼 필요도 없이 아니 그렇게 이해해서 읽었잖아. 물론 다른 것들도 다른 1번, 3번, 4번, 5번도 읽을 때 본문에서 읽을 때 이해했어. 그런데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이해했지만 어떤 지식이 좀 필요한 거야. 세부적인 디테일한 지식이.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지식 없이 바로 이해로 풀 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 이럴 때는 확실한 정답이잖아. 그럴 때는 그냥 다른 거 체킹하지 말고 2번으로 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지 않을까. 응? 그래? 그래. 그런 걸 여러분이 한번 이제 체킹 한번 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시간 때문에 그래,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래, 시간 때문에. 시간 엄청 앞에 있었잖아. 그냥 이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단 분자층이 이게 아까 말했잖아. 방해하는 거야. 엄청 빨리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지? 관찰이 어렵지. 어렵지. 어렵고, 일정한 온도, 부피의 진공통을 떠든 기체의 분자수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찌그러지겠지. 비례한다. 압력이 큰 압력을 팍 눌러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안 돌아다니겠지. 그래서 비례가 맞고, 형성 시간은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과 아, 왜 무관해? 확률이 크면 더 빨리 붙어버리니까 시간이 더 짧아질 거 아니오. 그지? 무관하게가 아니다. 정석으로 해도 되지만 때로는 이해만으로 확실하게 정답이 나오면 바로 2번으로 과감하게 가는 것도 방법이다. 하나, 6번 보자고. 기억이 STMI, 주사 터널링 현미경, 가장 적절한 거 보자고.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께 측정할 수 없다 그랬네. 이따로 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STM이지. 응? 맞아잉? 시료의 전기 전도 여부에 관계없이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 전기 전도? 전기가 통해야 되는 거잖아. 관계없이가 안 되지. 전류가 지금까지 뭐였어? 전류가 통해야지만이 관찰할 수 있다 그랬잖아.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그렇지, 압력을 낮춰야 돼. 압력을, 기체의 압력을 낮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압력을 낮추면, 봐봐, 여기 보면은 기체의 압력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기체가 압력을 커지면 잠깐만 4번에 다시 기체의 분자수는 기체의 압력에 비례한다. 기체의 누른 압력. 아 이거였잖아. 봐봐. 대기압이 1이라 그랬고 대기압보다 큰 것, 대기압보다 작은 거라 그랬잖아. 이거 봐봐. 대기압보다 낮을수록 기체 분자가 없어진다 그랬어. 눌러붙는다 그랬지. 이거 기억난다. 아까 읽을 때, 그지? 그러면 여기서 기체의 압력을 낮춘다는 얘기는 대기압보다 낮춘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면 기체의 분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단분자층 형성했던 CO에 기체가 덜 붙을 테니까 더 잘 관찰할 수 있겠구나. 3번이 확실하네. 아까 이거.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이 더 커지는 거니까 커지면은 당연히 분자는 더 많아지는 거지. 일로 가는 거니까. 요거 이해한 거야. 알았지? 내가
몇 문단인지 확인하지는 않을게. 그 다음에 4번 봐. 여기 4번. 시료 표면을 관찰을 위해서는 시료 표면에 기체의 담 형성이 필요하다. 야, 이게 뭔데? 방해하는 건데. 방해하면 관찰 되겠어? 안 되지. 이해한 거야? 이거 털링 효과를 이용하여 탐침을 시료 표면 접촉이 뭐야? 아까 말했잖아. 어휘에서 터치. 부딪혀야 돼. 근데 부딪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가까이 가면 전류가 통한다 그랬잖아. 접촉은 아니야. 그리고 전류를 측정한다. 그런데 전류로 시료의 내용을 측정하는 거지. 자, 요 4번하고 요 3번하고 요거 기체 압력과 관련된 이해. 됐고. 질문 있어? 현민, 재혁, 동기, 질문 있어? 없어? 현민도 필기 안 하는 것 같다. 피곤해? 그래요. 야, 요거 쌤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잘 들으라고. 7번 보자. 니은의 음극이야. 적절한, 니은이 이거잖아. 스토퍼, 이온 펌프. 펌프라고 할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극도 아니고 음극이야.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자기장이라는 키워드야. 자기장은 자석이 만드는 거 아니야? 자석이 자기장을 만드는 거잖아. 앞에 있는 내용 필요 없고 영구자석이잖아. 영구자석. 자석이 자기장 만들어서 하는 일이 뭐야? 음극에서 방출 전자가 슝 해보면 더 많이 잘 거리를 증가시킨다 그랬다. 아이고 지우개네. 거리를 더 증가시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장은 자석이 만드는 거다. 1번 탁 나왔지. 너무 확실하잖아. 이럴 때는 2, 3, 4, 5번을 패스할 수도 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행히 운 좋게 1번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을 내놓는다. 흡착하는 물질. 여기 보면은 여기 흡착 뭐였잖아. 그지? 그럼 여기 보면 여기 보고 또한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들러붙는다. 그러면 얘는 타이타늄이니까 맞고 분리된 양이온을 전기력으로 끌어당긴다. 여기 기체 분자 분리된 거야. 여기 분리된 거 여기다 분리됐잖아. 그래서 분리됐고 양이온은 음극으로 당겼다. 그러니까 당긴다라는 표현도 있고 전자 기체 분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양이온을 고전시킨다. 이거는 3번, 4번 같이 읽어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박힌 게 된다. 이것이 고정시킨다는 말인 거지. 어휘. 5번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면서 야 이거 3번, 4번, 5번 같은 말이다. 야 전자를 방출한다. 그렇지. 전자를 방출해서 쏴버리는 거잖아. 야,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순서가 얘가 먼저 전자를 쏴버리고 그리고 분리시켜버리고 그 땡겨서 고정시켜버리고 그런 다음에 1차 펌프 끝났고 그 다음에 얘가 2차 펌프잖아. 가만히 보니까 이 글의 흐름이었구나. 순서도 그렇게도 엿볼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이렇게. 그 다음 8번 가자고. 옳지 않은 것은 3점짜리 STM을 사용하여 규소의 표면을 관찰한 실험하려고 한다. 동일한 사양의 STM이 설치된 동일한 부피의 진공통이 5개가 있다. 내부의 기체 분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A의 압력은 10에 마이너스 9 토르, 기본이네. 아까 최소한 10에 마이너스 9 토르 정도 달려한다 그랬잖아. 모든 진공통 내부 온도는 20도야. 온도가 같네. 그래서 N은 자연수래. 일정하대. 그러면 변수가 분자의 질량이 차이가 좀 있고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의 수가 엄청 많은 거야. 적은 거고 이건 1N이라는 얘기니까. 됐지? 그러면
기체의 분자수가 많으면 좀 이제 이게 아무래도 더 늘러붙을 거니까 좀 안 좋은 거네. 조금 안 좋네. 얘는 좀 좋네. 그지? 분자 별로 안 돌아다닌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A 내부에서의 단물질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다. 2500초가 나와 있는 데가 있어. 이 숫자가 있다고. 저 있는 곳에서는 아, 실발수 구승 토르가 연관이 돼. A가 이거니까. 그래서 3분단의 끝부분 보면 되는 거예요. 5쪽에 끝부분. 여기. 낮아지면 대략 2500초로 증가한다 그랬지. 됐고. 그다음에 2번 가자고. B의 기체 압력은 토르보다 낮겠군이라는 거야.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야. 즉 A가 기준이야. 10-9야. 그런데 B는 얼마냐는 거잖아. 단선은 얘는 4N이고 얘는 2N이야. 그러면 단위분자 기체분자수 적다는 얘기니까 얘가 더 얘보다 압력이 더 낮아야지. 그래서 무슨 소리야? 대기압보다 높으면 기체분자가 많다 그랬고 낮으면 기체 분자가 적다 그랬잖아. 그냥 기체는 적어. 그러니까 A보다 얘가 더 작으니까 최소한 10에서 9승보다는 낮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지. 맞냐? 3번 가봐. C의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다라는 거야. 그럼 진공도가 낮다는 얘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이거는 그만큼 기체 분자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지. 안 좋은 거야. 더 기체 분자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C가 7N이네. B는 2N인데 아 맞네 얘도. 자 D 보자고. 단물 형성 시간은 A보다 길다. 길다는 얘기는 성능이 좋다는 얘기야. 성능이 좋다. 그만큼 더 늦게 기체가 붙어버린다는 얘기잖아. D가 일단 N이네. 그지? D가 N이야. A는 4N이고 그지? 아, 그럼 이거 엄청 더 많잖아. 엄청 많잖아. 얘는 그냥 N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거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지. 그만큼 더 늦게 형성이 되니까 더 많이 관찰할 수 있겠지. 요 논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자고. 이 내부의 신호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D의 경우보다 높겠군 그랬어. 충돌 빈도에 대한 일단 답이 나왔잖아. 그지? 5번인데 충돌 빈도는 D보다 높다 그랬어. 충돌 빈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높은 거잖아. 그런데 이 D와 E를 봤더니 단위 분자 기체 분자 똑같아. N이야. 얘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밖에 없어. 분자의 질량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야 이번에는. 정보가. 그래서 분자의 질량을 좀 따져봤더니 질량에 대한 정보는 저기 3문단에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3문단에 질량이 크면 시간이
이거 그러면 시간이 길다 그랬어. 시간이 길다 그랬어. 그럼 더 지금 크면 더 성능이 더 성능이 좋다는 얘기지. 생각해 보면 미세야 작을수록 더 잘 붙고 크면은 도대체 크니까 좀 덜 붙을 거 아니야. 그렇게 좀 이해하면 어떨까? 그러면 얘가 더 질량이 크잖아. 같은 부채 분자 수고 같은 분자 수인데 덩치가 더 질량이 더 크니까 얘가 더 성능이 좋다. 응. 그러면 충돌 빈도는 더 높은 게 아니라 더 낮겠다라고 봐야 되겠지. 질량이 크면 성능 시간이 더 길게 보니 더 충돌이 더 안 된다는 얘기잖아. 됐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야 돼. A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끝까지 보고 서로 이제 변수를 따져보고 핵심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이해. 이 글에서는 이거. 대기압보다 높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 녹색으로 할까. 대기압보다 높다는 거는 그만큼 기체 분자가 많다는 얘기고 낮을수록 기체가 별로 기체 분자가 없다는 얘기라 이게 더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지. 요거를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이 글의 전체 핵심이었다. 됐니? 요거 하나 보고 질문 여기까지. 이거 질문 없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내가 문제 지문을 볼 때 글을 읽어나갈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문제를 풀 때 어떠한 요소들을 정확히 찾아내가지고 적용해서 얘는 답이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되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돼. 계속 문제 풀 때마다 그렇게 검토를 해야 돼. 이거겠지 하고 찍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설사 시간 쫓겨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 쫓겨서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피드백 할 때는 반드시 그걸 한번 꼼꼼하게 살펴 필요가 있다. 알았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 시간이 없어도 그래도 몇 개 정도는 꼭 그렇게 해봐라. 알겠지? 문제 풀 때 또 적용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 소설은 우리가 저번 23회인가? 했었어.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문학이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답만 체크할게. 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유세기가 이 선생과 승상에게 혼나서 쫓겨난 일이야. 근데 그걸 백공이 자기 딸내미랑 결혼시키려고 거짓말한 거잖아. 한림이 유세기고 꾸지람을 당했고 혼시키다 일어난 일이고. 근데 서로 이 둘과 두 인물 간에 갈등이 일어나진 않았어. 10번 A와 B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다 맞는데 4번을 보면 B에서는 제어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부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B에서는 그 누구야? 장소정가? 이렇게 장씨 외로움을 처해 있는 장씨를 누가? 유세형이 위로하고 있는 거라서 우월한 지위, 가부장의 지위 그런 거 없어. 환심을 사는 것도 아니야. 그 때문에 이게 적절하지 않다. 과거사건 정보 나오고 비정의 진술, 원망을 의문형 형태로 활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를 추정하고 지난 일을 토로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말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아. 혹시 못 찾겠으면 지금 질문해도 되고. 11번 장씨를 중심으로 기억과 니를 이해한 내용이다. 같은 공간인데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져. 이거는 장소. 장소 즉 공간적 배경에 대한 추론. 여기 얼마나 되나를 확인하는 거야. 그냥 주절한 것이고 키워드만 봐도 돼. 기억이 학문, 연말, 등장인물 장신데 공부하는 곳 아니고 불신까지는 아니야. 대책을 꾸미는 인물은 아니야. 시비를 따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물, 장씨의 어떤 심리나 혹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장씨란 인물의 어떤 성품 자체가 나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한탄을 드러낸다.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니은은 유세영이 불쌍한 장씨를 위해서 공주한테 안 가고 계속 장씨랑 같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긍정의 공간인 거지. 외로움을 좀 보상받는 그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덕행을 닦는 공간, 조소, 비웃음을 당하는 곳. 물론 비웃음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거 보자. 여기 보면 궁녀와 시비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요게 진양궁이야. 이화정은 아니야. 다시. 그래서 이거는 비웃음은 진양궁이다. 외로움을 인내하는 것도 아니고 오해를 해소하는 것도 아니지. 오해한 게 아니니까. 오해 자체가 아니잖아. 그래? 자, 답은 3번. 그 다음에 12번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갈등이 동일한 가문이다. 가법, 가법이라는 거는 어떤 전통적 관습인 거야. 그래가지고 보면 여기 본문에 여기 부분에 가법이 아니기에 그러니까 선조로부터 되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알 수 있지 유세기는 이 백공의 딸과 첫 번째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결혼하는 거였어. 그런데 우리가 결혼 두 번 하는 거는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 집안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랬어. 집안의 법이야, 법도야. 안 되는 거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녀석 어떻게 가법을 어기고 네 마음대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안 되겠다. 너는 혼내야 된다. 혼냈던 거야. 이런 가법의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보자고. 혼사 곤욕을 치른 것과 맞지? 유세영이 공주를 멀리한 것을 보니 맞지? 가법과 인물 성격 간의 대립이다 라는 말은 대립이다 갈등이다 했잖아. 이거는 가법은 뭐야? 사회 제도야. 그리고 인물이잖아. 이거는 인물과 사회 제도와의 갈등인 거야. 예를 들어볼까? 이거는 홍길동과 당시의 조선 사회 뭐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벼슬도 못하는 이런 거랑 갈등해서 결국 가출해가지고 한 거잖아. 그런 거야. 만약에 유세기가 선생과 승상과 선생이 나가 임마 하니까 싫어요. 저는 그 백공의 딸이랑 결혼할 거예요 라고 했다면 갈등한 거야. 근데 순종했잖아. 그지? 또 공주를 멀리한 거는 가법과 관련이 없어. 얘는 관련이 없어. 이것만 보더라도 가법과 인물의 대립이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 유세기는 그냥 순종했잖아. 자, 말뜻만 가지고도 아닌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맞냐? 그래서 아까 마무리할게. 이거 아까 쌤이 한 친구가 쌤이 요새 모의고사 보면 문학이 좀 털려요 그랬을 때 야 어휘하고 개념을 다시 한번 밟아봐라. 말뜻 모르는 거 내가 작품 안에 있는 본문의 말이나 아니면 선택지에 있는 말이나 잠깐만 여기
본문의 말이나 선택지의 말이나 그런 것들, 또 개념어 같은 경우는 다 선택지에 있는 말인 거야. 기본적인 말뜻, 그리고 의인화라든가 뭐 반어, 역설 이런 것들, 개념어, 소수자의 개입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 혹시라도 몰리는 게 있다면 반드시 어휘는 또 찾으면 될 것이고, 개념어는 아까 말했잖아. 이거의 일부, 이거. 눈으로 읽거나 선생님 강의 한번 들으면 돼. 일부. 그러니까 이거 강의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고 마무리할게. 여기에서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어디였나? 현장 수업 영상 들어가면, 아니 그냥 뭐 여기 재생 목록 들어가서 현장 수업 영상 들어가면, 미안, 들어가면 모두 보면 여기에 문학 개념 일부 38쪽, 40쪽 나왔잖아. 이게 마무리야, 끝이야. 몇 쪽부터? 1쪽부터. 여기 1쪽부터. 뭐 24, 짧잖아. 20분, 뭐 25분 내외로. 이거 한번 들어두면 훨씬 도움이 될 거야. 모평 보기 전까지 이것 좀 마무리 한번 해봐. 됐니?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에서 무너질 수 있어. 지금 시점에서 풀어도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 기본 했던 걸 한번 차분히 살펴봐라. 했던 거니까 더 빨리 할 수 있어. 더 완벽해질 수 있고. 그래. 4시 5분까지 쉬고, 이거 시험 본 거, 어휘 몇 개, 비니볼세 몇 개, 이거 좀 쌤한테 좀 간단히 좀 보내줘. 채팅이라든가 문자나 뭐 이런 걸로.